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킷 교환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교환망이죠. 인터넷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제 망이죠. PSDN, 패킷 스위치드 데이터 네트워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인터넷 사용할 때 패킷 교환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패킷 교환망은 보내고 싶은 문자, 부호, 등을 패킷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의 묶음인 패킷은 패킷 교환망을 사이에 두고 전송되며 이때 직접 상대방의 단말기나 컴퓨터로 바로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킷 교환망 내에 패킷 교환기에 일시적으로 축적되었다가 패킷 교환기가 가장 신속하게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로나 한가한 전송로를 택해 패킷을 보내주는 방식의 교환망을 말한다. 이게 라우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컴퓨터가 A라는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 B라는 컴퓨터에 그 정보를 가져오려고 할때 우리가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라우터가 A가 보낸 데이터를 여기다 버퍼가 있어서 메모리가 있어서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았다가 이 보내는 거죠. 이렇게 축적시켜서 보내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라우터가 여기로 보낼지 아니면 여기로 보낼지 여기로 보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전송로를 택해서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패킷 교환망의 기본이죠.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터가 기본이죠. 오늘은 좀 많은 정보를 배우시게 될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죠. 이제 라우터인데, 아, 라우터란다. 우리가 이제 그 패킷 교환망을 배울 건데, 패킷 교환망에 대해서 이제 좀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우터가 있고, X.io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시스코 라우터가 유명하니까 지금 시스코 라우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자, 라우터와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X.io죠. 패킷망에서 쓰는 기본 라우터 프로토콜이 X.io라는 거죠. X.io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라우터와 라우터끼리 보내는데 패킷망에서 보내는 프로토콜 약속. 이건 기본적으로 X.io에서 약속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X.io.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이 이제 전송되는 거죠. 라우터 간에. X.io.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패킷이 뭔지 한번 다시. 패킷이란 많은 양의 정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 묶음으로 만들어 전송하는 패킷 교환망에서 전송하는 정보의 꾸러미로서 하나의 패킷 각각에는 주소와 순서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헤더를 포함해 하나의 패킷으로 한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패킷이 사용자가 정보를 보낼 정보가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뭐 I love you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이걸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킷인데 이 정보를 i라는 정보를 잘랐을 때이 앞에 헤더 정보가 붙습니다. 헤더가 이 헤더에는 그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죠. IP 어드레스가 맞죠? 그다음 시퀀스 넘버가 들어가죠. 시퀀스 넘버라는 게 시퀀스 넘버가 뭐냐면 이게 쪼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갠 패킷을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전번에 말했지만 패킷은 그 경로가 1번이 가는 경로와 2번이 가는 경로, 3번이 가는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1번이 꼭맨 먼저 도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이 보낸 정보를 받아서 다시 이 패킷을 조립하는 거죠. 조립해서 이 부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IP 어드레스, 목적지 주소,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 이 순서들을 기본적으로 헤더 정보에 포함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킷을 만들고 얘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패킷이죠.
정보를 패킷 단위로 전송한다. 부호가 다른 단말장치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망이 있잖아요, 망. 인터넷이라는 게 망과 망의 연결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망 안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보면, 그 행성,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망과 망 간에. 그래서 이 망은 뭐 애플 망이다. 이 망은 IBM 망이다. 이러면 망이 틀리잖아요. 망이 틀리니까 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얘는 X.DOS 쓰는데, 뭐 얘는 다른 걸쓸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우터는 패킷 교환망은 이 기종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토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쏴준다는 거죠. 축적 전송 기능에 의해 패킷 다중 전송이 가능하다. 라우터는 그 정보를 쌓아놓고 보낼 수 있죠. 실시간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회선 이용률이 좋다. 이거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죠. 같은 회선을 여러 명이 쓰니까 뭐 사용률이 좋은 거죠. 한 이용자가 패킷 전송이 휴지 순간에 다른 이용자가 사이에 끼워서 중간중간 전송할 수 있다. 서로 이제 나눠서 쉐어한다는 거죠. 같은 전송로를. 전송량 제어와 전송 속도 변환이 가능하다. 속도도 가능하고 전송량 10바이트를 보내다가 그 회선에 상태가 좋으면 100바이트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400bps를 보낼 수 있다가 너무 그 많이 사용하면 1200bps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라우터들이. 다 속도 변환을 다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선로 고장 시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다. 우회 경로가 있죠. 라우터가 최적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한 경로가 연결이 끊기더라도 우회해서 갈수 있죠. 통신 요금이 경제적이다. 쓴 만큼 내면 되니까. 자, 단점은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 시간이 소요된다. 대량 전송일 때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쉐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기 혼자 쓰는 것보다 패킷망을 이용해서 음성 통신에 장애를 준다. 뭐 음성 통신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거죠. 자, 이게 패킷 통신망에서 쓰는 거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이게 L1, L2, L3, L4, L5, L6, L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1계층, 2, 3, 4, 5, 6, 7계층. 7계층으로 부를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이제 7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지컬 배웠고, 데이터 링크 배웠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 계층 배우잖아요.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예. TCP, IP 4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을 인터넷 계층으로 부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보죠.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한 의미는 뭐냐면, 라우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캡슐을 시킨다고 하죠. 캡슐. 어떤 거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쪼갤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비트잖아요. 비트. 이게 이제 프레임. 이게 이제 패킷이잖아요. 패킷. 세그먼트. 이게 이제 메시지잖아요.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또 패킷으로 하나 만들어, 아니, 일정 부분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 데이터 부분이 있고, 자, 이 메시지 부분에 헤더가 또 붙죠, 헤더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또 데이터가 되고, 헤더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되고,
또 헤더가 붙죠, 헤더가. 얘도 세션도 마찬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되고, 다시 세션에 헤더가 붙죠. 이런 식으로 쭉쭉 붙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보내면, 이렇게 해서 비트로 딱 쏘면, 이제 라우터는 인터넷 주소, IP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L3까지는 역캡슐을 해야 돼요. 캡슐 시킨 걸 다시 풀어서, 역캡슐해서, 그, 이 부분까지 역캡슐해서, 그 IP 주소를 보고 경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라우터는 IP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IP를 보고 이제 어디로 보낼지를 이제 경로 결정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그래서 L3까지 캡슐된 부분을 역캡슐해서 다시 까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에서 까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좀 발생하는 거죠. 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간다.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패킷 교환망인데 이제 이걸 좀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아, 듣고 제가 말을 하죠. 예. 여러분의 후원이 도전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 금고고요. 이 계좌로 이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과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이 어려우신 분은 그 우리가 동영상 중에 그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 한번 해보죠. 어떤 거냐면 이거죠. 정보가 어떻게 가는지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고 이게 프로세스라고 보죠. 프로세스. 자, 이게 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가는 거죠. 데이터들이. 그래서 목적지에 갑니다. 목적지에 가게 돼 있죠. 아, 목적지에 가죠. 이렇게. 프로세스. 이게 컴퓨터. 이게 이제 A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죠. 자. 그랬을 때 A가 정보를 보냈을 때 이게 라우터고 이 라인이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노드와 노드 간에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담당하죠. 마찬가지로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이 해선 연결 이것도 데이터 링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맞죠?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배울 네트워크 계층은 어떤 거냐면 A에서 B로 보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 선택해서 보내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죠. 이게 IP 계층이고 IP를 통해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정보를 보내주는 게 IP 계층이에요. 아시겠죠? 피지컬 계층은 뭐예요? 피지컬 계층은 일반적으로 이 해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해선이 연결되어 있고 해선 접속해주고 해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피지컬이고 맞죠? 그래서 피지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배우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프리젠테 아니 그 트랜스포트 포트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지컬이 이제 해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감독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가 여기서 여기 노드와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할 때 오류 줘요. 오류 줘요. 흐름 줘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 노드와 노드 간에, 노드와 노드 간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낼 정보를 B한테 갈 때까지 이 부분을 감독하는 게 네트워크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맞죠? 이 라우터가. 자, 포트 계층은 뭐냐면,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보내는 거죠.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가는 게 트랜스포트. 포트 계층이죠. 이게 IP고, 이게 TCP, UDP죠. 자, 우리가 프로세스라 말했는데,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프로세스 대신 포트를 쓰죠. 포트. 우리가 그, 브라우저를 띄우면 80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죠. 80 포트.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정보를 보내면 80포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게 80포트를 통해서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트랜스포트가 이 프로세스까지 전달시켜줘요, 정보를. 그때까지 담당하는 게 트랜스포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링크도 오류 제어를 하고 흐름 제어를 해요. 자, 그리고 트랜스포트도 오류 제어를 하고 흐름 제어를 해요. 하겠죠. 다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잡 제어까지 하고. 자, 이때 그러면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 혼잡 제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죠. 트랜스포트에서 하는 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는. 그러면 데이터 링크에서 하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어디서? 노드와 노드까지. 여기까지의 오류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을. 아시겠죠? 데이터 링크는. 그리고 데이터 링크는 혼잡 제어가 없다는 거죠. 혼잡 제어. 트랜스포트 계측은 혼잡 제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보낼지 혼잡이 있으면 교통량이 많으면 다른 데로 우회시켜주고 이러니까 혼잡 제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혼잡 제어가 없는 거고 이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에서 쓰는 이그 이것들을 해야 돼요. 이 단말기들 이걸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라고 이 노드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다 노드. 이 노드는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수 있고 컴퓨터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될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노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호스트. 이 호스트라고 명칭하는 것은 노드라고 명칭하는 노드라고 명칭할 수도 있고 호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호스트라고 명칭하는 것은 컴퓨터 아니면 호스트를 가리키는 거죠. 컴퓨터 또는 그 서버를 우리는 호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호스트라고. 아시겠죠? 노드, 모든 건다 노드인데, 모든 건다 노드인데, 컴퓨터하고 서버를 우리는 특별히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명칭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그 끝과 끝에 있는 이 노드들, 이걸 엔드 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냥 시작, 끝이 A하고 B잖아요. 이게 엔드 노드라고 불러요. 엔드 노드. 끝 노드. 종단. 종단 간 노드. 종단 간. 끝 노드, 종단 간 노드, 엔드 노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인터미디에트 노드, 인터미디에트 노드라고 부르죠. 중계 노드, 중계 노드. 노드, 인터미디에이트 노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중계 노드. 제가 이 아주 지금 지저분하게 말해서 좀 짜증날 건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걸 링크라고 부르죠. 링크. 그래서 데이터 링크라고 부르는 거죠. 링크. 링크.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링크 층에서 이게 담당하는 거죠. 링크. 데이터 링크에서.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피지카,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그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 케이션, 케이션. 이게 OSI 7계층이고 TCP IP 4계층이 있죠. 4계층. 그래서 이세 개를 TCP IP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하고 이 트랜스포트 계층을 여기서는 그 인터넷 계층으로 부르죠. 트랜스포트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부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닌데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넷 계층이었죠. 인터넷. 이게 트랜스포트고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이렇게 4계층으로 구분을 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 정보는 이게
이게 OSI 1계층. 계층으로 하면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 6, 7계층이고, L1, L2라고 부르죠. L3, L4, L5, L6, L7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게 쓰는 이제 그 데이터 이름을 비트. 이게 프레임. 이거 그냥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패켓.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이 부분은 그 메시지. 이게 통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은 UI죠. 우리가 알고 있는 UI. 이메일 UI, 이메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FTP.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 이게 UI 7계층이죠.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압축 하고 푸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 푸는 거, 그 다음에 엔코더, 디코더, 엔코딩, 디코딩. 그 세션에서 하는 건 뭐죠? 세션에서 하는 건 세션 관리죠. 통신이면 통신이 A하고 B 종단 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세션 관리죠. 자, 트랜스포트 계층은 뭘 담당하나요? 이건 그냥 종단 간의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여기까지 갖다 놓는 거죠.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배정에서 목적지까지, 엔드 노드까지, 그 컴퓨터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거.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중계 노드 간 전송이고, 피지컬은 물리적 신호를 담당하죠.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든가,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거 물리적 신호죠.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캡슐화. 캡슐을 했으면 라우터에서 캡슐된 정보를 IP 주소를 보고 싶으면 피지컬 까고 데이터링크 벗기고 이제 그 IP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까야지만 IP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라우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링크를 까고 네트워크를 까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자세히 봐야 될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노트를 보면서 아니 칠판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아, 자세히는 아니지. 뭐, 자세히 설명은 아니고,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이거죠. 자. 딱 캡슐화가 되죠. 캡슐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이걸 보죠.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 피지컬. 이 계정을 보는데, 여기서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우터가 있죠. 라우터가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거고,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거죠. 스위치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까느냐 하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패킷으로 돼 있죠. 패킷 돼 있는데 여기 헤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오면 이 부분이 다 데이터가 되면서 데이터 링크 헤더가 또 붙죠, 헤더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비트로 쏘는 거죠, 비트별로. 비트로 쏘는 거죠. 우리가 동기 비동기식, 뭐, 직렬 종속으로 해서 쏘는 거죠,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스위치는 어디를 까야 돼요? 데이터 링크니까 여기를 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받은 데이터가 데이터 링크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를 디캡슐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받은 정보가 지금 데이터 링크 정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까지 않고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그맥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그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링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피지컬을 받았으면 피지컬로 받았죠. 그럼 이제 디캡슐해서
TCAP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부분을 받은 거죠, 헤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부분이 이제 그 네트워크 부분으로 이제 헤더하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내야 되니까 디캡슐화를 해야 돼요. 맞죠? 디캡슐화를. 맞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는 디캡슐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정보가 데이터 링크로 그 캡슐화된 정보니까. 깔 필요 없이 바로 정보를 해독할 수 있고, 네트워크 라우터는 이 데이터 링크를 100개 하지만 네트워크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100개 해야 돼요. 한번.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는 디캡슐화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에서는 한 번에 디캡슐화가 필요하다. 아,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패킷망 기술의 표준이라고 있어요. X.io.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저도 이 부분을 잘안 외워서 보면서 해야 돼요. X.3부터 보죠. 이게 뭐지? 패드가 뭔지. X.3. 패드가 문자형 빈 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규정이다. 패드. 패킷 어셈블러, 디어셈블러. 단말기들 간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패킷을 분해 조립하는 장치. 패드. 패킷 어셈블리, 디어셈블리. 블러. 패킷 어셈블러, 디어셈블러. 패킷을 조립하거나 아니면 패킷을 분해하는 작업 해주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 X.3. 패드 안에서 하는 규약 X.3. 패드 안에서 X.21. 동기식 디지털 라인을 통한 시리얼 통신을 대한 ITU-T 표준으로서 X.2 프로토콜은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다. 동기식 디지털 라인, 동기식, 비동기식. 이게 나오면 어디죠? 피지컬이죠. 피지컬. 아닌가? 데이터 링크인가? 하여튼 뭐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이 나오니까 X.2인 X.2일 똑같은 건데 이건 X.2O는 북미에서 쓰는 거죠. 북미에서 쓰는 거. 네트워크에서 DC와 DT 사이의 통신을 위한 물리적 계층 프로토콜. 아, 물리적 계층. 맞네. 피지컬 계층에서 쓰는 계층. X.2일 그리고 X.2O 패킷망에서 패킷형 단말기를 위한 DT, DC 사이의 접속 규격, 패킷망에서 패킷 간의 교환, 패킷. 얘가 패킷으로 만들어 주니까 패킷 간의 교환은 X.2O 중요하죠. 그러면 X.28과 X.29는 뭐냐 이거지. X.28은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 패킷화되지 않는 단말기와 패드 간의 주고받는 명령어 응답에 대한 규정. 아하, 이게 뭐죠? X.28이, 그러니까 패킷으로 돼 있지 않는 비패킷형 단말기하고 패드 간의 전송 규약. 이게 X.28. 그럼 X.29는 패킷형 단말기와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의 통신 규격. 이게 패킷 된 거하고 패킷이 되지 않는 거하고의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2O 같은 거, 이게 중요하고, 우리 쪽에서는. 패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이게 패킷으로 만들어주거나, 패킷을 다시 조립해주는 패드. 패킷 어셈블러, 디어셈블러. 최소한 이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X.28은 비패킷형 단말기하고 패드 간의 전송 규격. 이게 X.28. 그리고 패킷과 비패킷 대항 단말기 간의 전송 규격 X.29. 근데 그림이 잘못된 것 같죠? 만약 이게 맞다. 패킷형 단말기와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의 통신 규정이니까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X.75는 패킷망 상호 간의 접속을 위한 신호 방식 규정.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이제 X.25 패킷망은 X.2O잖아요. X.2O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킹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X.2O PLP는 X.2O 패킷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X.2O 랩P는 HDLC. HDLC는 그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보내는
프로토콜이죠.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자, 패킷망에서는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예,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계층을 X.io, 그 다음에 랩-b, 랩-b, 우리가 알고 있는 HDLC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X.dl, 아까 배웠죠? 이 피지컬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이건 이제 일본, 유럽식이라는 거고. 이런 식의 그림도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 사용자 응용 계층은 뭐 이런 거고, 패킷 계층은 뭐 이런 거고, 링크 액세스는 랩-b 논리 연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은 X.2.1 또는 X.2.1.PIS 물리 연결인 X.2.1로 돼 있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림 같아요. 예. 그 다음에 HDLC 프레임이죠. 한번 다시 보세요. HDLC 기억나시죠? 스타트, 그 다음에 컨트롤 정보,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건 이제 오류 정정, 오류 체크 하는 부분, CRC 부분. 그래서 I 프레임, 인포메이션 프레임, S 프레임, 슈퍼바이저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나눠진다. 아시겠죠? 패킷 교환망의 기능 을 보면, 호, 버추얼 서킷 설정 및 해제, 종단 호스트 간, 엔드 호스트, 엔드 노드, 끝과 끝, 최종, 종단 호스트 간 가상 해선을 설정, 해제한다. 가상 해선, 버추얼 서킷, 경로 배정,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용 가능한 전송로를 찾아본 후에 가장 효율적인 전송로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스타트 해야 되는 거죠. 다중화, 하나의 전송 링크를 다수의 논리 채널로 다중화한다. 물리적으로 한 개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면서 패킷마다 논리 채널 번호를 붙여 동시에 다수의 상대 터미널과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뭐 다중화죠. 뭐 모든 게 다 다중화지 뭐. 멀티플렉스 기능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라인이. 그래서 한 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아웃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중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러죠. 막내에서 에러 발생을 감지하고 복구한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 하는 에러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에서 하는 에러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흐름제어. 뭐 네트워크 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패킷의 전송량이나 패킷의 전송량이나 속도를 제어하여 수신 버퍼의 범람을 방지한다. 그래서 패킷의 전송량,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이 혼잡 제어는 데이터 링크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하는 거죠. 패킷망 내에 전달되는 패킷 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과도한 패킷 지원을 방지한다.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내 모든 단말 장치들의 패킷 수를 제어한다. 그 혼잡 제어는 그 망의 모든 단말 장치들의 패킷 수를 제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주 큰 개념이죠. 혼잡 제어는. 논리 채널, 송수신측 단말기 사이에서 논리 채널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해선을 설정해야 되겠죠. 교착 상태. 교환기 내에 패킷들을 축축하는 기억 공간이 꽉 차 있어서 다음 패킷들이 기억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무한정 기다림 현상, 데드락. 이거 방지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경로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은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송신 측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정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패킷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우터는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참조하여. 그래서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 헤드 안에 있는 IP 주소를 참조해야죠. 목적지 IP 주소를 참조해서 가능한 여러 경로 중에서 최선의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 라우팅 알고리즘은 관리자가 직접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사람이 직접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정적 라우팅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구분됩니다. 정적은 사람이 직접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고, 동적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적의 그
라우팅 탭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을 비교해 보면 라우팅 탭을 관리, 수동이죠. 사람이 관리하고 자동이죠. 자동이 좋겠죠. 네트워크의 변화, 라우터 추가, 변경, 회선 장애 등에 대한 자동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의 변화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정보의 전송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자동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변경이 적을 때율이, 사람이 고치는데 변경이 많으면 사람 골치 아프겠죠. 변경이 많을 때율이. 뭐 이건 뭐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니까 뭐 많든 적든. 노드 추가 변경. 운영 요원이 라우팅 작업을 해야 돼요. 노드가 추가되면 그 노드 추가된 정보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알아서 하는 거고. 중간 경로. 단일 경로에 적합. 다중 경로에 적합. 뭐 이것은 그냥 버추얼 랜 같은 것들. 회사에서 쓰는 것들. 어떤 특정 경로를 선택하는 것들. 이럴 때 쓰는 게 좋겠죠. 경로 배정 요소.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 성능 기준. 최소 비용 경로. 흡수 지연 처리율. 최소 비용. 내가 가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라우터를 격리하는 게 좋겠죠. 최소 비용 경로. 경로의 결정 시간. 패킷 단위, 세션 단위. 저도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경로의 결정 장소. 각 노드, 중앙 노드, 근원지 노드. 이에 따라서 이제 경로가 선택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상태 정보, 자신 인접 노드, 경로 상의 노드, 모든 노드의 정보를 취합해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경로 정보의 갱신 시간, 연속적, 주기적, 주요 부하 변화, 토폴로지 변화. 이게 뭐 동적하고 정적일 때 틀리겠죠. 동적은 실시간 반영되는 거고, 정적은 사람이 수정해야지만 반영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경로 정보, 경로를 선택하는데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 설정 프로토콜,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면 그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정보 보안 기사라든가 아니면 정보 시스템 감리사.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개념만 익히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자율 시스템이 있습니다. AS, Autonomous System. 자율 시스템은 하나의 관리 도메인에 속해 있는 라우터들의 집합을 말한다. 자율 시스템 내에 운영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라고 하며, AS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EGP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율 시스템이에요. 자율 시스템.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죠. 라우팅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군이고, 이게 하나의 군이에요. 같은 동종. 이게 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라우터가 100개가 있고, 다른 이기종에 있는 자율 시스템이 200개가 있어요. 이 안에서 쓰는 게 뭐, 쓰는 게 이제 인터리어 라우팅 프로토콜. 이걸 IGP라고, IRP라고 하고, 이게 ERP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 이게 IRP가 아니라 IGP. 그리고 이게 EGP. 라고 부르는 거죠. IGP, EGP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인터리어 게이트 프로토콜, IGP, EGP에서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거리 벡터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에는 RIP하고 IGP, EIGP 뭐 이런 걸 쓴대요.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에는 OSPF하고 EGS를 쓰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거리 벡터를 쓰고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을 쓴다. IGP는 그때 RIP하고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OSPF를 쓴다. 이게 중요한 거죠.
IGP는 거리 벡터하고 링크 스테이트, 링크 상태 프로토콜. 이건 거리 벡터, 거리 디스턴스,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 벡터고 이건 링크 상태. 링크 상태를 통해서 경로 선택,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게그 OSPF고 거리 벡터. 거리에 따라서 이제 경로를 배정하는 게 RRP. 그래서 이걸 아시면 되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IGP, EGP가 있고 RIP하고 OSPF가 있다. 그래서 거리 벡터에는 중요한 게 RIP란 걸 쓰고 링크 스테이트, 링크 상태 프로토콜은 OSPF를 쓴다.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IGP,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인터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알겠죠? 하나의 시스템. 매킨토시 시스템과 IBM 시스템. 매킨토시 시스템 안에서 쓰는 애들끼리 라우터, 라우팅 하는 부분.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거리 벡터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리 벡터 라우팅 기반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거리 벡터죠.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RIP는 제녹시스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닉스의 BSD 버전이 RIP를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만들었다. 자, OSPF. 오픈 숏 테스트 패스. 가장 짧은 패스. 개방 최단 경로 우선은 RRP와 같은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OSPF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네트워크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전체 네트워크에 플로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라우팅 정보를 신속하게 갱신하여 수렴 시간을 줄였으며 라우팅 트래픽의 양은 줄었다. 플로딩. 갱신 정보를 인접 라우터에 전송한다. 인접 라우터는 다시 자신의 인접 라우터로 갱신 정보를 즉시 전달하여 갱신 정보가 네트워크 전역에 신속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플로딩. 이게 OSPF. 링크 상태 라우팅. 링크 상태. 플로딩. 즉시 전파. 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차이점. 인접한 이웃으로부터 망 정보를 수집하고 링크 상태는 모든 라우터로부터 망 정보를 수집한다. 오, 좋은 거죠. 비용은 이웃 라우터와의 거리 비용을 더해서 구한다. 비용이 가장 적은 대로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이 비용이라는 게그 정보를 보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비용. 그리고 링크 상태는 최단 거리 알고리즘으로 모든 라우터에 대한 비용을 직접 계산해서 최단 거리를 결정한다. 주기적인 라우팅 정보 교환. 주기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한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아니면 2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이렇게 이 시간만 라우터를 정보를 하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링크 상태는 링크 상태 변화 시에 실시간으로 라우팅 정보가 교환됩니다. 아주 빠르죠. 느린 수렴 시간, 느리겠죠. 이 빠른 수렴 시간, 즉시. 모든 라우팅 테이블 값을 이웃에게 전달한다. 자신에게 직접 연결된 망 정보만 전달한다.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이웃에게 라우팅하고,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라우팅을 강구한다. 브로드캐스팅은 인접한 모든 애들한테 정보를 보내고, 멀티캐스트는 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룹한테만 보내는 거죠. 틀리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멀티캐스트 관리하는 게 IGMP죠.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자, EGP.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익스터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즉, 게이트웨이 간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게이트웨이. 이기종 간의. BGP. BGP가 하나 더 있는데, 보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여러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한다. 여기서 보면, EGP하고 BGP의 차이점을 뭐,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요. 보면. 이 그림을 보고 뭐,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BGP가 좀더
큰 개념이겠죠. EGP보다 좀더큰 개념 같아요. 저는 뭐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